영아, 영아, 엄마 봐. 영아, 엄마, 엄마 봐봐. 어? 엄마 봐봐. 아이고, 엄마 봐봐.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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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봐. 영아, 엄마 봐봐. 아, 어여, 어여, 나가면 안 돼. 지금 움직인 만큼 회복 속도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못 나가. 못 나가, 영아. 너 상처 심해. 너 걷는 만큼. 안 돼, 안 돼. 다리 힘을 못 준다, 이거 봐. 못 주잖아. 안 돼, 안 돼, 영아. 영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씩 꿀따구를 내요. 목소리 난다고 꼬리 까딱까딱 거려. 일부러 입으라고 다안 빨았어요. 방은 영웅 온다고 다 치웠는데, 진짜 3일을 영웅이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다 치웠어요. 다 치웠는데 입으라고 요만 안 빨았어요. 제 냄새가 많이 나야지 좋아할 거니까. 지금 한 번씩 꼴딱을 내요. 병원에서 태원이가 데리고 올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얘가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까딱까딱거리죠. 좋아가 그러는 건지 알잖아요. 계속 달랬어요. 엄마 여기 있다고, 야옹이 엄마 있다고. 그래서 달랬더니 오면서 잠은 오는데 내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숨숨집에서 있다니, 이제 지금은 마음이 좀 풀렸는가 제 이불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화가 이렇게 나는가 아니면 쥐를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한 번씩 전이 아니야.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그게 있어요. 야옹이만의 그게. 자, 화를 막 내요. 생각보다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 상처도 저거하고. 많이 지금 힘들 거예요. 답답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발바닥도 좀 까지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소변 패드를 다 샀거든요. 샀는데,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화장실도 새로 사고 모래도 새로 사고 했더니 오자마자 소변 부터 넣었어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밥을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일단 오늘은 그냥 안정만 취하고 내일부터 뭘좀 먹으려고 애써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안 걷고 안 움직여야지 안 붓고 이렇게 빨리 상처가 나으니까. 깊죠, 상처가. 이게 외출량이가 1에서 2염이에요. 그리고 외출량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1에서 교통사고로 매번 못 나가게 막을 수는 없어서, 처음부터 안에서 들여놓고 키운 게 아니어서 저도 이렇게 정들 줄 몰랐죠. 그냥 밥만 처음에는 주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정이 들어서 자량 방안까지 얘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외출냥이들이 교통사고 제일 위험해요.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못 놔요. 항상 무슨 소리가 나면 우리 애 소리 아닌가. 그날도 그랬어요.
왠지 불안하고 소리가 나길래 쫓아나가서 안가에 해보니까 방석으로 된 저렇게 되는 게 네크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저기 상처 이렇게 있는 데까지는 이 네크라가 못할 터요. 이렇게 비고 자고 해서 저 네크라가 좋은 것 같아요. 다 내 손 내 산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지 옆에 계속 있어요. 없으면 난리 나요.